저도 미국 변호사 시험을 봤어야 했는데 후회돼요. 뭐 원한다면 지금도 충분하죠.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지만. 근데 제키 변호사님은 필립 대표님이랑 일하면서 알게 되신 거예요? 고등학교 때 기숙사 룸메였어요. 캘리포니아에서. 아, 그럼 절친이시겠네요? 나이 들고선 하는 일도 바쁘고 사는 데도 달라서 한동안 못 봤어요. 지금이 제일 친한 것 같은데? 그러시구나. 그런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? 무슨? 필립 대표님이랑 친구분이시라니까 제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가 마음에 걸려서요. 뭔데요? 저 결혼 계획 있었던 거 아시죠? 알죠. 그런데 제 약혼자가 마음이 흔들려서 약혼이 깨졌어요. 그런 일이. 그런데 그 상대가 바로 필립 대표님이랑 만나는 분이에요. 한아름 씨라고. 저도 정말 필립 대표님이랑 그런 사이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. 어떻게 그러면서 제 약혼자한테. 그러게요. 잠시만요. 필립도 알면 참 재밌어 하겠네.